안녕하세요. 능이고등학교의 역사랑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위진남북조와 이 시대와 함께 진행이 되었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이어가지고 통일왕조인 수나라와 이 당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쇠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주가 화북을 다시 재통일하지만 북주 총관 양견이 결국 북주의 황제에게 선양, 즉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582년에 이제 수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국되었던 수나라가 결국 589년에 남조의 진을 이제 병합함으로써 다시 중원에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런 수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이 수문제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함으로써 중원왕조를 다시 만들게 된 그런 공신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이 과거제는 당시 선거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한다든지 추천을 받고 간단한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인재를 등용했지만, 이때는 정식으로 이제 실력 위주의 그런 과거제가 실시되는 그런 모습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문제 때는 율령 체제가 정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율령 체제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율령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지만, 이때 처음으로 조용조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반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 이전 이어졌던 균전제라든지 부병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정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통치 정령이라 할 수 있는 율령 체제가 이제 수문제 때 정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수문제 이어가지고 수양제가 그다음 황제 오르기도 한데, 수양제는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항상 악역으로 그려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수양제 양광은 자기 아버지 수문제를 죽이고 또 자기 형제들을 죽이면서 결국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수양제가 한 업적을 보시면, 첫 번째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대운하. 대운하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 강과 강 사이를 이어가지고 이런 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수로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 남북조 시대, 즉 남조의 이제 송제 양진 이런 국가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쭉쭉쭉쭉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런 강남 개발의 성과들을 화북 지방으로 이제 물자들을 군량들을 이동하기 위해 대운하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고구려 원정을 할 때 이런 식량 싸움이, 이런 군량 및 싸움이 정말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군량을 신속하게 운반을 하고 이런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대운하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수양제 자신의 개인 유흥을 위해서 이런 대운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운하는 현재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물자 운송의 이런 길로서 활용을 하거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했을 만큼, 양제 때 많은 대운하가 정비에 정비를 거쳐가지고 아직까지 중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양제 때 이 고구려를 원정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이런 통일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조금의 시련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런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이라든지, 이런 당태종 이후의 고구려 원정이라든지,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을 당한다든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중국이 또 갈라졌을 때, 뭐 춘추전국 시대나 556국 위진남북조 시대나 뒤에서 배울 5대 10국 시대, 이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는, 왜냐? 중국의 간섭을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수나라가 통일왕조로서 중원의 질서를 다시 재확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괘씸한 고구려를 이제 원정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에게 처참히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무리한 토목공사 그리고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밀란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수양제도 죽고 짧은 수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수나라 이어가지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618년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당시 당고조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하고 다시 중원을 재통일 하게 되는데, 당시 당고조 이연의 아들이었던 당태종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제
강제와 더불어가지고 이 단태종 이세민도 뭐 안시성 영화라든지 다양한 드라마에서 안시성 싸움에서 눈을 맞고 결국 패배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슬픈 모습이 비혼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당태종은 중국의 역사에서 성군 중에 성군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태종의 이런 정치 기간을 정관지치라고 하면서 태평성대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태종은 당시 당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태종이 첫째는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 이건성에게 결국 태자 자리가 물려나게 되니까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마음에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당시 당고조 이연의 가짜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형제 두 명을 이제 궁궐로 들리게 됩니다. 태자 이건성을 포함해서. 하지만 궁궐에 들어가려면 병사들을 두고 무기를 조금은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장 해제 상태에서 궁궐에 들어가던 이 현무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당태종 이세민의 습격을 받고 두 형제 그중 한 명 태자가 사망을 하게 되고 이를 비교를 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당태종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동돌거를 와해시키고 정복함으로써 당시 북방민족을 평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당시 가한 즉 북방민족의 칸이라고 하는 최고 칭호에다가 칸 중에 칸이라고 하는 이런 천가한이라고 하는 칭호를 북방민족에게 얻음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더욱더 높이는 북방민족들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고구려의 원정에 친히 나서게 되거든요. 하지만 안시성 싸움 등등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미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이민족 통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교과서 52페이지 자료 1 지도 오른쪽 밑에 보면 요 기미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기미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을 이렇게 잡는 고삐라고 했어요. 고삐. 즉 당나라 사람이 소나 말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탁 잡고 이제 멀리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 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봤을 때 당시 이런 기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도호부가 설치되어 도호부. 우리나라에도 고구려에 뭐 안동 도호부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면서 육도호부가 당태종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도호 통제하에 원래 이민족의 왕이나 추장에게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하면서 도호가 뒤에서 살랑살랑 간섭을 하는 그런 기미 정책이고요. 이런 기미 정책을 하는 이유는 자치를 인정한 척 하면서 결국은 친당 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요 기미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당태종 때 요 율령 체제가 수나라에서 정비되었던 율령 체제가 이제 완비되는 그런 당태종의 정치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당태종 이후에 뭐 측천무 등등을 이어가지고 당현종의 이제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현종은 이때 당태종이 정관지치, 즉 정관이라면 당현종 때는 개원지치라고 하면서 태평성대를 다시 한 번 더 이루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태평성대에 따라 인구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일반 농민들에게 균전제라고 하는 이런 토지를 나눠줄 이런 양이 좀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당시 농민들은 이 균전제를 통해서 부병제, 즉 의무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신에게 이런 경제적인 균전제라고 하는 기반이 없어지게 되자 결국 이런 율령체제, 부병제도 결국은 약화되고 조용조제도 약화되는 율령체제의 와해가 그리고 중후반부쯤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현종도 그리고 도교, 그 양기비 등등에 빠지게 되면서 초반에 잘했던 정치도 결국 후반에서는 결국 쇠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병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런 의무군인 체제와 비슷한 체제를 역시 모병제, 돈을 주고 병사들을 모으는 이런 모병제의 체제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도호부 체제가 이제 절도사의 체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절도사는 무엇인가 봤을 때 각각 번진이라고 해가지고 국경의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직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으로 치면 뭐 관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절도사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병들을 직접 훈련시키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당시 이민족의 침입도 많았고 당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도사 체제를 선택하는 또 모병제에 따라 체제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며 또 아까 말했듯이 양기비와
현종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양귀비가 누구냐 봤을 때 아마 양귀비 아마 아편 이런 마약 이런 걸로도 유명할 건데 마약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양귀비가 정말 예쁘다. 그리고 양귀비가 당현종의 정신을 완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중국의 절세 미녀 중에 미녀로 꼽히게 되거든요. 원래 양귀비는 당현종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근데 하루는 당현종이 양귀비를 보고 이제 너무 예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이제 어떻게 조금씩 뺏어가지고 도사로 보냈다가 뺏어가지고 결국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그런 모습인데 양귀비와 이런 절도사의 체제가 결국 당나라를 이제 조금씩 붕괴의 길로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당시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이제 알록산. 이 알록산은 소그등이 또는 터키 또 돌궐계다라고 하면서 그런 북방민족 계열의 교통이었는데 알록산의 당시 외모를 보면 덩치가 정말 크고 그리고 배가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배가 무릎까지 닿았다 이런 인물의 묘사가 있거든요. 이런 알록산을 양귀비가 정말 귀여워합니다. 이게 알록산의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귀비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양귀비가 알록산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히고 신하들에게 우리 애기 정말 예쁘죠? 라고 할 정도로 자랑을 할 만큼 둘의 관계가 돈독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알록산이 절도사예요. 절도사. 근데 알록산의 이런 절도사의 체제가 점점점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알록산이 정말 이런 말재주가 정말 좋았다고 하거든요. 하루는 당현종이 이런 알록산의 배를 보고 너 이 배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농담처럼 물으니까 알록산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제 뱃속에는 황제 폐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당시 많은 부하들이 알록산을 따르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알록산이 결국은 당나라 전체의 병사의 3분의 1을 이제 차지하는 막강한 그런 군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알록산에게 라이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양귀비의 육촌 오빠였던 양국충이에요. 양국충. 양국충과 알록산이 서로서로 시기 질투를 하다가 결국 양국충이 알록산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이 알록산의 귀에 들어서게 되자 알록산이 결국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 난을 이 안사의 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755년에 발생하게 되는데 안사의 난은 풀네임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 할 정도로 이런 절도사들의 난이라고 쓰거든요. 절도사들이 결국 군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알록산이 장안과 낙양을 이제 결국 점령을 하고 자신도 황제라 칭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런 안사의 난을 피해가지고 당현종도 도망가고 양귀비도 도망가다가 결국 자결 아닌 자결을 양귀비가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알록산도 자기 아들에게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절도사였던 사사명이 알록산의 아들을 죽이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정권을 잡게 되지만 사사명도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죽게 되면서 안사의 난이 끝나게 되지만 알록산이 결국 당나라 윤령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끌어내기에 따라 당나라 결국 쇠퇴를 겪게 되거든요. 이런 절도사들의 이런 난 그리고 이런 당시 환관 즉 내시들의 이런 전횡에 의해서 당나라가 또 쇠퇴를 하다가 그리고 황소라고 하는 이런 일반 소금장소라고 있었는데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 당나라가 정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다가 결국 절도사 주전충의 난에 의해서 907년 결국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5대 19기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가 다시 한번 더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 황소의 난과 관련한 우리나라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바로 최치원인데 최치원이 당시 당나라의 관료로서 토황소경문 황소를 토벌하는 이런 경문을 쓰게 되는데 이 경문을 황소가 읽고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졌다 할 정도로 그런 썰이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진남북조 이어가지고 통일왕조였던 수나라 이런 당나라의 정치사 부분을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와 같이 맞물렸던 7세기, 8세기, 9세기의 우리나라와 일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수업 시간 때 재밌고 알찬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